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차무식이 어린 시절에 무식이 아버지는 글을 알려주기 위해 무식이에게 책을 한 권 사다 줍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어느 일생이고 부 제목은 보잘것없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 여자의 일생이 선택되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작품의 줄거리가 차무식의 결말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일생 주인공 잔느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평생 배신만 당합니다. 차무식도 잔느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복선은 아닐런지요. 보잘것없는 진실이라는 부제목처럼 차무식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위험한 인생을 살았나 하며 허탈한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 시즌1이 끝나고 시즌2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양정팔이 차무식을 끝까지 배신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 정팔이가 그럴 놈은 아닐 거다 라며 양정팔을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즌2가 시작되고 정팔이의 본래 양아치 같은 본성이 나왔고 결말을 앞둔 지금까지도 양정팔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마지막화 예고에서 양정팔은 무식이 형 조용히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런 정팔이에게 결말에서는 기대와 희망을 걸어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요즘 드라마 예고가 페이크가 많아서 믿기 힘든 부분도 있고 저는 양정팔이 최종화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의 특성과 작품의 개연성을 위해서라도 양정팔은 양아치 그대로의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갑자기 개가 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즌2 예고 때 양정팔은 권무 11홍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차무식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무 11홍이라고 정정해 주었죠. 화무 11홍의 화자는 꽃이었죠. 꽃을 권력에다 비유했으며 막강한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7화를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7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차무식이 라우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라울이 아주 못된 짓을 했지만 뭔가 이건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총 한 방으로 끝내면 제작비도 아낄 수 있는데 이런 장면을 꼭 연출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무식의 화무 11홍은 꽃 화자가 아니라 불 화자가 아닐까 하는 억지를 부려봅니다. 불의 화신 차무식의 권력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하고 차무식의 몰락에는 양정팔의 배신이 뒤따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과연 결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